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둘째 주 HIBS 뉴스입니다. 환절기로 인해 감기에 걸리기 쉬운 요즘 몸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본교 미술대학에서 주최하는 전시회가 캠퍼스 안팎으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교 미술대학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홍익미술전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본교 현대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홍익미술전은 이제 올해 8회를 맞이를 했고요. 그래서 미대 11개과 연합 전시로, 유일한 연합 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기조가 아트웨이크인데요. 예술 아리라는 부제를 가지고 저희가 예술을 하면서 겪는 아픔이라든지 혹은 그냥 대중의 아픔을 저희가 예술로서 표현해보자 이런 기조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우들을 비롯해 전시회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은 본교 미술대학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관심 있게 감상했습니다. 제8회를 맞은 홍익미술전은 본교 미술대학 학우들의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작가와의 대화 시간 및 작품 설명을 위한 도슨트 타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8일부터 15일까지는 합정 메세나폴리스에서 2차 전시가 열립니다. 15HIBS 이승민입니다. 한편 캠퍼스 밖의 주무대인 거리미술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1회 거리미술전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새로 고침으로 최근 프랜차이즈 및 대기업으로 점령된 본교 부근을 거리 예술을 통해 다시 문화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저희 거리 미술전은 이름과 같이 거리에서 전시를 하는 미술전이고요. 이번에는 새로 고침이라는 기조 하에서 전시를 진행하게 됐는데 홍대 거리가 기존의 소소한 문화들이 사라지고 대형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좀 여타 다른 거리들과 크게 다른 모습이 없게 된게 저희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 고침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홍대 거리를 좀 새로 고침해보고자. 거리미술전의 작품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이목을 붙잡습니다. 거리미술전에선 걷고 싶은 거리를 중심으로 50여 개의 설치 작업, 벽화 등은 물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HIBS 이승민입니다. 개강 후 몸과 마음이 지친 학우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활기찬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